Hi, I'm J2N. 안녕하세요, J2N입니다. 네, 오늘은 J2N 쇼 38번째 라이브인데요. 오늘은 요렇게 Which male idol rocks pink hair the best? 해가지고 핑크 머리가 가장 잘 어울리는 남자 아이돌 투표로 1등을 차지한 BTS 지민과 2등을 차지한 NCT 태용에 대해서 쇼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셀리스트는 다음과 같은데 바로 1등을 차지한 지민의 4곡 그리고 2등을 차지한 태용의 2곡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알찬 셀리스트로 다룬 라이브는 쿠키 앱에서 다시 보기로 보실 수 있으시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태용의 또 자작곡이기도 한 Love Theory 뮤직비디오 바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Let's go, let's go! 오, 되게 동화 같은 시작이네요. 만화 같은. 오, 이불에 그의 얼굴이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오, 어, 핑크헤어 레전드. 아우! 아니, 진짜 솔직히 원시타임 목소리는 사기인데 둘의 합이 미쳤어. His voice really crazy and the harmony of two is amazing too. I need you. 아우! 아, 진짜 SM의 AI 남자 버전이 아닐지. 어떻게 핑크 머리에 이렇게 잘 어울리지? How the pink hair looks so good with him? Hey! Oh, 아, 저 해 여자가 그의 그녀인가 봐요. I think he falls in love with the sun. 오, 눈이 빨갛게 반했어, 하트로. 아, 그래, 노래 약간 신작 소리 같은 느낌이 있다. You. 에이, 어떻게 계속 떠올라.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가 봐. 에이, 너무 좋다. 약간 그런 찰리아 초콜릿 공장 같은 스타일링이지 않아요? 원스타일? 아, 자신감 부족하다고. 그치, 자신감이 중요하죠. 아, 근데 뮤직비디오 너무 예쁘다. This picture looks so good. You. 에이, 약간 틱톡 같은 레이아웃을 많이 활용했네요. 아우. Dictionary theory. I need you. 아우, 보컬도 좋아. 오. 에이. 아하. 오, 웨이스판데 뭘까? 오. 오, 약간 유영진 파도 같은 보컬인데요. 아우, 너무 잘생겼다. Hey. 오, 사랑에 빠진 거 아니야? 만난 거 아니야? 어떡해, 대박. 아, 노래가 너무. 아! 아, 이 파트가 그 브이로그에 나온 파트구나. 아, 귀여워. 아, 아이, love theory. 아, 너무 좋다. 태용 with Wonstein. I love this combination, collaboration. 아, 그래서 제가 그 녹음비아 했는가? 그걸 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뮤직비디오 마지막에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넣으면, 나레이션처럼 넣으면 어떨까?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했던 그게 딱 떠오르는 엔딩이네요. 그래서 뭔가 그 태용이 뭔가 이번 노래에 대해서 얼마나 또 진심이고 에너지를 다했는지도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한 것도 너무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재밌게 보았습니다. 아니, 무엇보다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뭔가 요즘에 듣기도 좋고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와, 진짜 태용 핑크머리 진짜 어떻게 그게 잘 어울리지? 그래서 뭔가 저는 태용의 솔로곡은 더 뭔가 힙하고 엄청 힙하고 되게 좀 네오하고 이런 걸 할 줄 알았는데 뭔가 딱 이런 식으로 좀 대중성도 있고 듣기 좋고 기분 좋은 음악을 내준 것도 너무 좋았던 선택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더 재밌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핑크 헤어가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남자 아이돌 지민과 태용에 대한 라이브 리액션 쇼를 진행해 보았고요. 뮤직비디오로 보이 윌럽 작은 것들 위한 시, 러브 시어리 보았고 라이브 스테이지로 버터 그래미 어워즈 무대에 보이 윌럽, 지민, 직캠, 쉐리밤, 태용 직캠, 마지막으로 봄날 무대 영상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다룬 리액션 영상은 모두 쿠키앱에서 곧 다시 보기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